만물입니다. 폐류 3132 만물. 지금 만물 오는 물건이 나름대로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이 꽤 여러 개 있네요. 그런 걸 좀 더 일찍 알려드려서 좀 하면 좋을 수 있었을 것 같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요, 골뱅이 요거 오늘 25,000원? 요거 25,000원이고 2kg 기본이에요. 전어 아주 좋네요. 22,000원이에요, 지금. 박스에 그래요. 근데 전어 사이즈는 뭐 최고 큰 거예요. 가자미 요거 마리에 3,000원 치는 거고, 젓가자미. 이거 돌도다리는 35,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오, 청어 횟감으로 보여요. 선도 횟감 되겠어요? 12,000원. 오, 청어 선도 아주 좋습니다. 좋은 편이에요. 전어 같은 거고요. 골뱅이 25,000원짜리. 오늘 골뱅이가 이거 좋네요. 어제도 좋더니 오늘도 좋아요. 관자 코다리에 6,000원, 7,000원이라 했는데, 요건 약간 이게 먹개지라 그래가지고 거뭇거뭇한데, 여기 선도가 아니고 나이가 좀 든 거랍니다. 그래서 이게 뽀얀 거보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다고 하는데, 맛은 다 괜찮아요. 드시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대신 가격이 좀 낮은 편이죠. 많이 7,000원, 6,000원이라 되니까. 가격 사이즈 차이에요. 이거 한 마리 4,000원 치는 거. 참돔 새끼고. 요 같은 거. 그 다음에 지금 요 갈치가 굉장히 좋은 거 있는데 장사하신다고. 오, 32만원이네요. 10마리. 굉장히 큽니다. 뭐 1kg는 넘을 것 같아요. 저 위에 있는 거는. 근데 전체가 다 고른 건 아니에요. 네, 박스에 32만원. 굉장히 싼 겁니다. 이 그냥 가격으로 치면 굉장히 낮은 거예요. 병어 이거 24만원. 병어 오랜만에 좋은 게 들어왔네요. 횟감으로 보이네요, 지금. 병어 2,000원 머리. 2,000원 머리에요? 장어 65,000원짜리 10kg에 6,500원 치는 거네. 이거 붕장어입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가자미 이거 6만원짜리. 그 가자미도 좋아요. 여기 참가자미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확하게 지어서 모르겠네요. 요 가자미 65,000원짜리. 그 다음에 멍게 2,500원 치는 거네. 요거는 소분도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홍어 이래 있고. 대구 요 35,000원. 대구 가격이 좀 나가요? 뭐 여기 무슨 요 대게를 갖다 놨는데 선해요. 요런 거는 와서 요 대게는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18,000원. 키로에 그랬어요. 요거 키로에 그런 거죠? 키로에 그래요. 근데 요런 건 잘 보고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백합이 수입 백합인데 요거 어제 내가 갖다 한번 해 먹어 봤어요. 다른 거 안 넣고 그냥 마늘에 굵은 소금, 그 다음에 그 뭐야 청양고추. 맛있어요. 이거 뭐 국산 못지않게 맛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론 다 사는 거죠. 피조개저가 25,000원짜리고 10kg예요 요것도 생합. 저 백합도 10kg짜리고요 아, 요거 하나 안 보여드리고 간 게 있어가지고 아, 요거 다시 왔다 가야 되겠네. 홍어 저 지금 말려놓은 거 25,000원인데 저 괜찮아요. 지금 어제 해서 이제 꾸덕꾸덕 좀 진기 말랐는데 저거 좋습니다. 여기 와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010-9963-4116인데 9시 반까지 이래 나오세요. 택배는 안 됩니다. 여기 1호 수산입니다. 냉동 코너 제일 오른쪽 끝 1호 수산. 요 신미 43,000원짜리 자반입니다. 부새. 요건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인달이세요. 에콰도르에서 수입한 건데 2kg 냉동 요거 25,000원짜리고요. 그다음에 탈각새우 요거 15,000원짜리 900g짜리 요래 있고. 그다음에 요거 좋네요. 요거는 국산 자연산 대하 2kg 요건 55,000원짜리 맞죠? 55,000원짜리 요건. 그다음에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 있는 거 요거는 35,000원짜리 있습니다. 요거는 85,000원짜리 한치 횟감 된다고 그래요. 선도가. 요건 7kg 32,000원짜리 미국서 수입된 요 붉은 볼락 종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숯곱게 절단돼서 냉동돼 가지고 온 건데 손볼 게 없어요. 요거는 5.4kg짜리가 요거 4만원인데 요기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2블록 들어있습니다. 12블록이 되어 있답니다. 12블록 들어있는 요 큰 박스가 4만원. 가격 좋은 거죠? 5.4kg입니다. 5.4kg. 그 다음에 이거 노르웨이에서 들어온 고등어 순살
요거는 간된 거 아니에요? 그대로 아니, 선도 있습니다.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 작업돼서 들어온 겁니다. 요거는 3만 5천 원에 일단 당분간 세일해 드리고 있으니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태는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크기 따라서 이렇게 다르고, 그 외에 여기 부쇠조기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부쇠도 있는데 오징어입니다. 이건 오징어. 이건 얼마짜리예요? 8만 5천 원짜리입니다. 8만 5천 원짜리. 요거는 국산이에요?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예. 요 근데 선도는 좋아 보여요. 지금 요런 거.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긴 전화하시는데 전화를 10시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노루에서 들어온 자반, 요거는 특자 들어간 거는 4만 4천 원짜리 10손 돼 있죠? 요 작은 거 대자만 돼 있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건 4만 2천 원짜리. 가격도 2천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 다음에 여기 이면수 요거 8만 5천 원짜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다, 여기는 택배가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전화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여기 0758로다가 해서 10시까지 한번 상담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C14 홍어 전문점입니다. 홍어 전문점이에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건 어떻게 파는 거예요? 3미, 3미래 되어 있는데, 이거 대형 갈치 되어 있는데, 아우, 좋아요. 이런 거 사다 드세요. 이거 정말, 이건, 예,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뭐 마리당 4만 원이고. 마리당 4만 원. 저 다섯 마리 한 박스로 가져가면 그 18만 원. 18만 원에 주시고 여기 다양하게 있으니까 지금 요 대형 갈치 이거 다 수입한 거 아니에요? 여기 눈 보세요. 눈 보여드린 게 수입한 거는 너울아요. 그건 맛 없어요. 요건 굉장히 맛있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나라 부산이나, 이거 부산에서 온 거예요? 네, 부산. 부산에 고등어잡이 나갔다가. 네. 고등어잡이 나갔다가 잡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목포 거하고 부산 거 파는데, 요거는 부산 거야. 아마 고등어잡이 그물에 올라오는 경우가 이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맛있는 거예요, 저거.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해요? 홍어 암치돌인데? 이거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이고, 2만 원. 큰 거 이거는 10kg가 넘네? 이건 키로야? 키로 만 원 암치, 이거 좋잖아요. 10kg 넘는 거. 한 마리밖에 없죠. 이런 거 한 마리밖에 없네. 요거는. 요거, 이건 또 키로 만 원. 키로 만 원짜리 3.3.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 얼마라 그랬어요? 네, 2만 원, 2만 5천. 2만 원, 2만 5천. 크기 따라 그렇습니다. 예, 나중에는 좀 이따 볼게. 예. 예, 여기 전국수산입니다. C08. 지금 대게다리가 상당히 좋게 보이네요. 지금 이거 만 5천 원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키로에 그렇습니다. 여기 위치는 여기 전국수산이고, 여기 C08 기둥 밑에 있는 거요. 조금 요, 주꾸미 여기 2만 3천 원. 여기 2kg 기본이래 나가고, 그 다음에 갈치가 요래 있는데, 이건 얼마예요? 8만 원. 근데 이거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고, 요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요거 엄청 큰데, 지금 좀 전에 달아보니까 한 마리 큰 거는 1.64kg 나가는데, 요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예, 5만 원. 5만 원. 보통 이게 7만 원도 팔고 나는데 5만 원이라면 5만 원인데, 요거는 목포께 아니고 아마 부산 쪽에서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고등어잡이 나갔다가 그 배 그 그물에 잡혀가지고 가끔 올라오는 건데, 요 눈 보세요. 눈 요 요 수입산은 노란 겁니다. 요거는 국산이고 굉장히 맛있는 거. 요거 한번 드시면 아마 참 거식하게, 요거 아시는 사람 5만 원이면 굉장히 낮은 가격대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알려주세요. 18,000원이고, 예. 청어는? 저거 2만원. 그 다음에 젓가자미? 젓가자미 16,000원. 여기 안 보내서 저 보여드리면서 지금 보내드리는 거, 여기만 특별히. 요건 얼마짜리? 15,000원이고, 그 다음에 대구 요거는요? 2만원. 여기 간재미도 있네? 간재미 15,000원.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좋은 게 이거요. 이거 피문어. 한번 건드려 보세요. 예, 이거 더 살아있는. 예, 완전히요. 25,000원. 요 앞에 그 이거. 예. 25,000원에 말이에. 다리가 잘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리가 잘려서 이 가격입니다. 예. 예, 안 그러면 비싸요. 요거는 또 얼마짜리에요? 아, 그거는 3만원. 3만원짜리고.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키로에 8,000원짜리. 예, 참복은 13,000원 키로에.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팔광어는 자연산 18,000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전국수산이에요. 여기 간단하게 여기만 이렇게 알려드린 거니까 여기 보고 이래 나오세요. 마치겠습니다. D06 영남아기입니다. 예, 영남아기입니다. 지금 오늘 횟감병어 3,000 뽑고 3만원짜리 있고 25,000원짜리 있네요. 그 다음에 35,000원.
요건 사이즈예요. 사이즈 횟감 되는 겁니다. 지금 횟감 여기는 이렇게 써놓고 안 되는 건 또 이래 써놨어요. 여기 영남하기만큼은 요걸 믿어도 돼요. 다가 아니고 이 집 횟감 새우 2kg짜리가 65,000원짜리 예, 좋네요. 여기 단새우 사이즈도 좋아요. 예, 가자미 요거 지금 맛있다고 요즘 많이 나오네요. 요거 굉장히 맛있는 건데 13,000원이네 박스에. 요 저가자미 저거는 20,000원이고 요거는 35,000원. 양이 많네. 큰 게 청어 좋아요. 지금 20,000원 횟감 선도 횟감이에요. 20,000원 여기 대구도 그렇고. 삼치는 키로에 12,000원이에요. 그 키로에 12,000원. 요건 얼마예요? 지금 핏물에? 예. 그냥 23,000원. 28,000원 주신대요. 여기 좀 재고라. 이 양반이라고 하면 그런데 오해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거짓말 할지 몰라. 재고는 뭐 그대로 재고놨다고 다 얘기를 해요. 영남아기가 그래요. 여기 12,000원 요거 하나. 요거는 그 멋개지하고 다른 약간 그 나이 어리고 부드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격대가 요거 높은 거예요. 그 낮은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주꾸미 요건 중국서 들어온 건데 27,000원 하네. 아귀 요거 이 15,000원씩이에요. 요건 좀 작아서 15,000원씩 하고. 두 마리에 25,000원, 세 마리에 35,000원. 요거는 20,000원, 25,000원짜리 외효래 돼 있고. 여기는 동국이에요. 여기 또 대답 못 해주시겠다, 지금. 못 해주실 수 있어요? 12,000원. 12,000원 숭어, 그 다음에? 네, 자연상광은 18,000원짜리. 자연상광은 18,000원짜리 있고, 농어는? 12,000원. 참돔 19,000원. 광어는 22,000원, 26,000원, 6,000원을 입고. 근데 여기 못 보던 거 갖다 놓으셨는데. 25,000원. 이거 사는 거요? 선어요? 사는 거 아마 꼬물이 가져온, 꼬물이 가져온 거네. 이거 얼마라고? 25,000원. 키로에 25,000원에 이거는? 이 집에 없는데 오랜만에 이거 갖다 놨네요. 이 집 하면 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냥 편해서 제가 얘기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여기는 줄가자미가 아까 보니까 여기 오늘 95,000원 하고 그러던데 여기 돼지예요. 돼지. 오 여기 또 뭐 있나. 오 낙지도 있네. 여기 낙지. 여기 대게 요래 있고. 지금 여기 좀 시간이 늦으니까 그건 얼마짜리예요 지금 요 광어 이건 얼마예요? 17,000원. 17,000원? 뭐 다 나갔네 여기. 요거는 얼마짜리에요? 요거 줄가자미 찍어놓은 거 15,000원. 요거 15,000원이라고? 네. 찍어놓은 요거는 찍어놓은 게 아니라 좀 저기 죽었던 거 같네요. 예. 그다음에 여기 축포 민어가 오늘 내가 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전철 타고 왔어요. 요거는 얼마에요? 민어짜리 18,000원짜리 민어가 있고 학공제 좋은 거 있네. 마리에? 예, 마리에 그런 거고. 여기, 그 다음에. 8,000원짜리, 요 관자. 어, 요 좋네요. 관자 이런 거 좋고. 보리멸 만원이고요. 보리멸 만원이고. 예, 키로 만원. 요 복은. 아, 요 우럭 있네. 이거는 13,000원. 요거 사는 거예요, 지금? 응, 아니요. 거의 사졌어요. 거의 사는 거네, 예. 이거는 15,000원. 15,000원. 예, 그리고 오늘 여기. 오, 낙지. 세발낙지 두 마리에 국산이에요. 두 마리에 10,000원. 두 마리에 10,000원이 이게 국산이에요. 국산이 요새 잘 없는데 여기 나왔네. 다섯 마리 20,000원. 다섯 마리 20,000원. 돌멍게. 네, 돌멍게도 있고. 아부야, 홍해산 나갔니? 홍해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가버렸어? 오, 요, 홍해, 요거는 멍게고. 요건 돌멍게? 자연산 멍게. 자연산 멍게, 예. 요거 돌멍게 얼마예요? 요거는 22,000원. 22,000원이 5kg고? 요건 얼마예요? 3kg짜리가? 그 다음에 3kg는 32,000원. 32,000원. 좋은 거네. 요건 사이즈하고 좋은 거예요. 여기 요 자연산 전복도 있는데, 예. 저는 얼마짜리? 8미짜리는. 43? 43 열에 나가고. 여기 좋은 것들 많습니다. 여기 새조개 있고, 오늘 새조개는 얼마죠? 오늘 새조개는 얼마야? 새조개. 23,000원 새조개. 요 좋아요. 그 다음에, 숙성방어 이렇게 25,000원짜리 있고 다양하게. 여기 대게는 얼마나?
요거 22,000원에 대게 오늘 22,000원 여기 나오시면 될 것 같아. 예, 오늘 뭐 있어요? 방어는? 자연산, 어, 있습니다. 종류는 많습니다. 자연산? 방어. 자연산 방어. 예. 4kg 이상 오고 17,000원. 17,000원 4kg 이상? 19,000원. 아, 19,000원. 어, 제빵어 3kg대. 제빵어 24,000원 3kg. 예. 4kg대? 예, 요거는 일본 양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참돔. 참돔 3kg 이상 2만원씩. 2만원. 요것도 일본 양식이고. 예, 그다음 예. 그다음에 완도광어는 28,000원, 26,000원 요랬던데. 예. 그 사이즈 따라 3kg 이상 넘냐. 요건 제주권은 24,000원. 예. 3kg 이상. 예. 감성돔 요거는 1kg 초반짜리 킬로 2만 원. 이건 어디 거? 아, 중국산. 2만 원. 그다음에 여기 강도다리는 국산 양식 1kg 초반. 1kg 초반? 초반짜리 요거 킬로 2만 원. 킬로 2만 원. 오. 있네. 뱅에돔. 뱅에돔 일본 양식. 양식? 예. 킬로 21,000원씩 한 마리 오. 킬로 21,000원 500g대. 예. 예. 고맙습니다. 요 다양하게 요래 많이 있네요. 여기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오복이에요. 오복 한번 여기 가격표 한번 볼게요. 여기 뭐야 영선호에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제주꺼 3kg대 25,000원, 완도꺼 27,000원대고 방어가 5kg대가 22,000원. 이제 방어는 들어갈 때 됐습니다. 심화지 2kg 38,000원. 개숭어 13,000원이에요. 숭어. 여기도 단가를 빼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안 빼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서 단가를 빼줄 수 있는 게 있고 안 빼줄 수 있는 게 있다고. 내가 일단 여기 뭐 특별한 거 저거 뭐예요? 저거 큰 거. 네. 요거. 자바리. 자바리 전 얼마예요, 지금? 자바리 32,000원입니다. 32,000원 큰 거네. 저 일본 거. 아, 아니, 저 중국 거 같네. 한번 볼게요. 아, 중국 거. 예. 자바리. 어, 아주 좋아요, 지금. 네, 32,000원 키로에 그렇습니다. 32,000원. 예. 그냥. 아주 좋네. 어, 뱅에돔하고 예. 감성돔. 뱅에돔 감성돔. 심화지 있고. 뱅에돔 2만원. 심화지가 사이즈가 커요. 2kg대 돼요. 예, 2kg대. 38,000원. 38,000원. 지금 얘기하는 건 좀 키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감성돔이가 또 있었는데, 감성돔도. 예. 뭐죠? 감성돔? 감성돔. 요거는 2kg 넘어요. 중국 양식? 예, 중국 양식. 23,000원. 예. 23,000원. 예. 감성돔. 예. 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여기 오복에, 여기 화로존이라고 표시했는데, 여기 오복. 어, 찰광어요. 찰광어가 제주 양식으로 알고 있어요. 28,000원. 네. 저기 한 몇 킬로죠? 1kg 중반 정도 네. 되겠다. 예. 그다음에 강도다리. 아, 강도다리? 2만 원. 2만 원. 예. 네, 완도광어가 3kg대 있고 2kg 뭐 중반 예, 있죠. 예. 예. 뭐 27,000원, 26,000원. 27,000원. 예. 27,000원, 26,000원. 예. 그다음에 뭐 오늘 뭐 일산 방어. 일산 방어. 네. 오. 으쌰, 으쌰, 으쌰. 오늘 어, 얼마요 오늘? 22,000원. 22,000원. 네. 오늘 내려갔네? 많이 내렸죠. 제빵어는 네. 다 나갔고요. 제빵어는 나갔고, 제빵어는 뭐야 3만원쯤 하더만. 제빵어는 나갔고, 참돔. 참돔도 18,000원. 참돔 18,000원, 21,000원. 여기 여, 오복 사장님이 친절하게 그랬어요. 고마워요. 할게. 또 나중에. 숭어 얼만데? 참숭어는 13,000원. 13,000원대 참숭어? 거제, 저 보리숭어 거제 거. 예. 오늘 그거 받고 참숭어 14,000원 팔았고. 14,000원. 거제숭어. 예. 보리숭어 거제 거는 13,000원 팔았고. 13,000원. 숭어는 거제 거를 최고치입니다. 숭어는 거제 거를 최고치. 왜냐면 안반 지역에 흙내가 안 나고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살이 세서 또 이 뭐 이렇게 육질이 좋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여기 최고의 품질로 치는 가자미죠? 줄가자미? 요, 요거는 얼마짜리? 지금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줄가자미. 줄가자미야? 예. 키로 9만원. 요건 9만원짜리. 9만원이네. 오늘 매일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기 25,000원 파는 것도 요래 있고, 요, 다양하네요. 요게. 예, 고맙습니다. 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다 팔아야 할 거 없네. 여기 많아. 오늘 지금 사진, 요즘 여기. 주꾸미 25,000원이고 여기 만화입니다. 불은 얼마나 갔어요? 불은 16,000원. 16,000원 나갔어요. 2kg. 멍게 2만원. 멍게 요거 5kg짜리 25,000원 이랬네요. 주꾸미도 2만 주꾸미. 5천원. 낙지는요? 아, 낙지가 여기 있네. 3만원, 32,000원. 3만원, 32,000원. 여기
다 지금 알백이 거의 사는 거나 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요건 다 수입은 맞아요. 그런 거 이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짝에 요건 얼마예요? 13,000원. 13,000원이고. 홍합은 어때 같아요? 12,000원. 요 10kg입니다. 요런 거는. 예, 고맙습니다. 예. 2층 에스컬레이터 내려와가지고 요 광장인데, 여기가 바로 요 두 번째 저 대운 2-57. 여기에서 지금 회도 이렇게 오롯이 2,000원, 회 3,000원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대신 민어하고 연어 이런 거는 여기다 한 1,000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건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거 이해해 주시고, 낮에 오시면은 여기 회 잘해주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원래 잘해주시는데 모르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오셔서 회도 많이 떠가세요. 그러시면은 잘해주십니다. 여기 다른 데보다 가격 낮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청양수산입니다. 화로 40번 돼 있는데, 저기 도매시장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여기 돼 있어요. 근데 회로다가 파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아침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회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겁니다. 가격대는 다양하게 돼 있어요. 여기 청양 오마카세 가지고 85,000원, 12만원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여기는 상품권 이런 게 다 되네요. 온누리 상품권 여기다 감행되어 있고, 리뷰 이벤트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평일에는 9시에 시작하네요. 9시에.